캠핑의 묘미는 이렇게 휴양이잖아요. 뭐 하는 거 없어도 이렇게 힐링하는 걸 좋아해서. 그래서 오늘 군대 가기 전에 맨날 캠핑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아요. 앞머리가 지금 좀 찔려요. 그치. 머리가 좀 애매한 길이어가지고 좀 불편해요. 넘기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머리. 물이 좀 무섭다. 너무 깊나? 근데 저 그거 좀 무서워요. 물은 좋아하는데 심해? 심해라고 하나? 되게 시퍼렇고 햇빛이 안 들어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검은 그런 거 무서워. 이런 거 좀 무서워. 색깔이 칠판 색깔이 칠판 색깔이야. 좋아하는 색깔인데? 근데 자꾸 날짜를 떠올리면은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최근 들어 되게 바쁘게 일했잖아요. 근데 오히려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되게 좋은 시간 보내면은 그러면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. 차라리 바쁘게 일하면 그냥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아 이제 곧 아직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컨텐츠의 컨셉은 뭔가요? 힐링인가요? 아니면 뭐 토크쇼인가요? 뭐 힐링 토크? 뭐 이상하게 내가 하면 다 음식이 어렵게 느껴져.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는데. 어 귀엽다 감자.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진 않지만 남는 게 시간이지. 나 큰 감자가 좋아서 이번에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봤어요. 마지막으로 양파. 양파를 넣어야 맛이 달달해집니다. 늘 고민인 게 양파 할 때 이걸 써야 되나 이거? 이거 써요 이거? 이거 아 쓰는 거예요? 늘 고민됐어요. 아, 약간 중국집처럼 했어야 됐나?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됐다, 그죠? 그래, 이렇게 했어야 됐네. 한 번 더 자르고 있어야 됐네.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과적으로 딱 완성된 거 딱 먹어보면 알겠지, 그지? 지금 주변 여론이 좋지 않아요, 여기저기서 지금. 한번 일단 드셔보라고 있다가 어떤 음식이 완성되는지. 일단 됐고요. 끝났어요. 이제 국간장만 오면 돼요. 다녀오세요, 조수님. 네, 다녀오세요. 조그만한 걸로. 아 매워. 자, 국간장만 오면 돼요. 제가 동선이 좀 많이 복잡하죠? 왔다 갔다 하느라. 앵글 잡기 힘드시죠? 근데 뭐 카메라 저는 의식 안 하기로 했으니까. 다짐할 딱 좋아. 저희 김조수님께서 국간장을 사러 여정을 떠나셨는데 한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오셨어요. 오, 느낌이 쎄한데? 핸드폰이 떨어졌다. 여기서 안 좋은 청조야. 국간장 없답니다. 그냥 진간장이랑 소금으로 제가 간을 해볼게요. 가능합니다. 또 많은가? 수제비가 아니고 그냥 김칫국 감자 진간장을 넣어도 되나 진짜? 이제 맛을 잡아내야 됩니다. 최대한 소금으로 잡으려고 해볼게요. 간장의 맛이 어땠더라? 맞아. 근데 제가 간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. 끝. 아 진짜 끝. 아 끝. 이제 끝. 됐어요. 끝. 진짜 끝. 끓기를 기다리면 됩니다. 완성되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. 이제 반죽이 어디 갔어? 내가 반죽 해놨거든. 그리고 저는요 수제비를 얇게 넣지 않습니다. 못난이 수제비. 아, 왜 제가 이 수제비를 이런 수제비를 좋아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김치 수제비를 되게 잘 하세요. 근데 저희 어머니는 김치 수제비를 할 때 수제비를 못생기게 넣어요.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커다란 게 맛있더라고. 좀 도와주세요. 근데 이거 혼자 하기 너무 많은데? 아주 잘 됐죠잉. 방금 쫄깃한 거 방금 보셨죠? 모르겠어요. 그냥 막 하고 있어요.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뭐 다 때려 넣는 거지 뭐 이렇게. 이거 약간 수제비 국물이 죽이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. 국간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.
양파에 물 나오잖아요. 그러게, 물 더 넣어야 되나? 불 약하죠? 이거 솔직히 불 약한 탓도 있어요. 아, 근데 요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. 제가 살려볼게요. 한번, 정말 한 번만 딱 믿어봐 주세요. 그냥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. 한 번만 좀 믿어봐 주세요. 원래 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갑니다. 섭섭해요. 섭섭해요. 내 예상이 맞았어요. 양파와 애호박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서 역시 나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. 물 넣었으면 큰일 났다, 진짜. 거의 됐어요. 활용정점. 고춧가루는 딱 이런 타이밍 때 넣어줘야죠. 아,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모양이 색깔 이쁘라고 넣는 거예요. 다 넣었습니다. 다 안 넣었네. 뚜껑 좀 열어주세요.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순조롭지가 못했어요.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아. 30, 29, 28, 27, 26, 0, 땡. 저 뭐지? 저 생무채인가? 오리인가요? 오리인가? 오리다, 오리. 오리 두 마리네. 와우. 이제 해가 일찍 져요. 원래 예전에는 여름이 한창일 때는 7시 반, 8시여도 해 안 졌는데 어제 보니까 7시에 해가 완전히 다 져버리더라고. 이제 맞은편 친구가 지금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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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저 자식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? 아니 그거잖아요, 그 우영우에서. 혹시 안 보셨어요? 아, 일단 우리 대표님, 대표님부터. 아, 제가 핑계를 대보자면은, 제가 5인분을, 5, 6인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다 했어. 오. 아, 대표님 표정을 봐야 됐어. 이게 약간, 이게 왜 맛있지?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. 표정이, 이게 왜 맛있지?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, 방금 대표님. 자, 먹어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전 맛있는 것 같은데요? 아 근데 수제비가 좀만 더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말고는 국물은 좀 마음에 들어요. 아 익은 거래요. 근데 원래 익었는데 딱딱한가? 말랑말랑하지 않나? 나만 말씀드리지. 보신 거 아니죠? 이거 아셔야죠. 어이! 소덕동 장동건. 어이, 하면 장문아! 아씨, 안 보신 것 같아요. 이거 발차기 한번. 됐어요.